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제부터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뭐, 등록하시는 방법은 이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I 밑에 웹 다시 하는 프로젝트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신 다음에 폴더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LIB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LIB 폴더가 기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를 갖다 넣어도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바 할 때처럼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사용되는 거, 이제 저희가 썼던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얘가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쪽에다 여기 라이브러리 들어가 있는 이쪽으로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책처럼 쌓여 있는 쪽 여기죠. 여기 해당되는 쪽에 이제 등록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등록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라이브러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썼던 거 그 저희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있으시죠? 찾아가세요. 이니셜 밑에 여러분들 시작한 날짜 밑에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웹에서 보시면 서블릿 그 웹장 온다바 서블릿 되어 있는 걸로 계속 하셨죠? 그 다음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I 밑에 LIB 웹 다시 하나 밑에 LIB LIB 폴더에 보면 라이브러리 우리가 사용했던 라이브러리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요런 것들은 JSTL이라든지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롬버비라든지 56.0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이트메시 그 다음에 여기 스탠다드에서 이제 썼던 JSTL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그 전부 다 그 이 레파이토리에 있어요. 메이블 레파이토리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이런 것들은 없죠. 그러니까 얘를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LIB에다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 2 2.1 이렇게 되어 있는 자르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자동으로 등록된다 안된다? 안된다요. 안된다.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등록하게 만드시면 되세요. 하시는 방법은 자바 할 때처럼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프로퍼티스 가세요. 그러면 이제 자바 빌드 패스가 있습니다. 빌드 패스 여기 라이브러리스 클릭하시고 자르에 해당되는 것을 하시는데 이제 클래스 패스에다가 저희 클래스 패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add 자르스 해서 누른 다음에 그 저기를 만드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찾아가지고 이게 이제 자바 할 때 라이브러리 등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으로 등록할 건 아니고요. 그 메이븐에서 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라서 그 이쪽에 저희 카페 한번 가보시면요. 카페 열정 매니아 가셔가지고 로그인 하세요. 예, 카페가 카페네이버.com의 웹장 MA라는 카페입니다. 만들어서 쓰고 있고 여기 이제 form.xml이라고 써보세요. form.xml 그 이런 것들은 설정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냥 갖다 올려놓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가시다 보면은 form.xml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많이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스프링 부트에 해당되는 폼.xml 만들어놨네요. 만들어 사용해서 그냥 폼. 학생이 올린 폼.xml도 있어요. 저희 여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AOP 추가 마이바티스 포함은 돼 있는데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가 있는지 보겠어요. 있네요. 마이바티스 돼 있는 것 중에서 됐어요. 그 페이지는 이 페이지 찾으시고요. 그 글 번호는 이제 마이바티스 포함됨
6783번 글, 그 폼점 XML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되시겠죠?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될 거는 이쪽에 보시면 프로퍼티 중에서 여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퍼티 절대 위치를 변경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게 돼 있는 project.basic.dir, base.dir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이 태그가 있는데 그 원래는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워크스페이스에 프로젝트를 만들면 프로젝트의 위치로 자동으로 잡히도록 돼 있는데 롬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이게 사라져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저희가 롬봄 라이브러리를 다 쓰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project.basedir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을 좀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현재 폴더에다가 만들어서 써야 합니다. 폼.xml 여세요. 여시고요. 프로퍼티스. 여기 프로퍼티스, 슬래시 프로퍼티스 위에다가 이렇게 한 개 집어넣으시고요. 빈 공간은 좀 지워주세요. 비어있는 것은 좀 지워주시고, 정렬을 좀 해주시고요. 얘네들 이제 중간에 특수 문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현재 프로젝트 위치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프로젝트가 존재하고 있는 폴더의 위치. 이해되시겠죠? 폴더 위치는 어디냐 찾아가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밑에, 그 저는 저희 이니셜 밑에, 저는 그 현재 여러분들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 밑에 EX00, 이게 지금 현재 위치인 거죠. 프로젝트 위치입니다. 얘를 위치 정보를 클릭하시고 복사하셔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찾으셔서 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지금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한 개 밑에 쪽에다가 해놨을 텐데 DB 관련되어 있는 거 말고 페이지 처리 해당되는 걸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펜던시에서 지금 현재 버전이 지금 페이지 오브젝트 버전을 제가 2.1로 해놨나? 2.1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룹 아이디는 컴점 웹장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알트팩트 아이디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제 페이 처리를 위해서 한 것을 여기다가 사용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디펜던시 슬래시 디펜던시가 없어. 그 롬봄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오류가 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이제 써져 있는 것까지 슬래시 디펜던시까지 복사해서 이제 밑으로 내리세요. 디펜던시 추가하는 거에다가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추가해서 사용할 거라서 슬래시 디펜던시스 요 사이에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되시겠죠? 예, 페인 처리하는 거고요. 디펜던시 관계 들어가 있으시고 컴점 웹장의 유틸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고 저희가 버전을 2.1로 만든 것 같은데 2.1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페이지 오브젝트 2.1이죠 돼 있고 스코프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있는 찾겠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레퍼토리에서 찾는 게 아니라 범위가 시스템이에요. 내 컴퓨터에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 컴퓨터에 찾는데 그냥 만약에 롬봄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나면 저희가 그 프로퍼티가 사라지게 돼요. 여기 프로젝트 베이스 DIR 프로퍼티가 사라져서 오류 난다 이런 얘기예요. 설치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퍼티가 사라져서 오류 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프로퍼티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등록해줬어요. 위에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퍼티는 $project.basedir 프로퍼티고요. 여기 밑에서 이제 그 자르 파일이 어딨나 이런 거를 알리는 건데요. 자르 파일이 있는 위치는 이렇게 씁니다. 그 여기 그 블랭크 된 건 다 지우시고요. 탭키 좀 눌러가지고 디펜던시를 한 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예, 대충 이 정도 되고
그 여기까지가 플레이트 위치고요. 플레이트 위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웹앱피 밑에, 웹단시앱피 밑에, LIB 밑에, 페이지 오브젝트 점 자르가 아니라 2.1이었네요. 페이지 오브젝트 2.1 점 자르. 2.1 자르. 저장하세요. 오류 났는데? 됐어요. 오류 안 나고 됐습니다. 되셨나요? 네. 요거는 파일명입니다. 지금 여기 쓰는 거는 시스템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파일명을 여기다가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프로젝트 베이스 DL에는 프로퍼티를 어노테이션을 쓰기 싫으면 이렇게 프로퍼티 형식으로 프로젝트.베이스 DL에는 프로퍼티를 쓰기 싫으면 여기다가 뭐 지금 D드라이브 밑에 또는 C드라이브 밑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절대 위치로. 자, 이 디펜더 씨 등록이 잘 됐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보드 컨트롤러 가보세요. 가보시면 저희가 컨트롤러 쪽에서 저희가 짜는 대로 하려면 리퀘스트가 필요해요. 서블릿에서 짰던 대로 하려면.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달라고 하면 페이지 오브젝트를 new에서 줍니다. new. 생성을 한 다음에 생성된 걸 줘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근데 기본적으로 생성된 걸 쓸 게 아니라 저희는 인스턴스를 사용했잖아요. get 인스턴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인스턴스 쓸 때 리퀘스트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콤마 쓰시고요. http 리퀘스트 달라고 시키세요. http 리퀘스트. 저희가 http 리퀘스트. 그냥 리퀘스트 맞나? 서블릿 리퀘스트 아니에요? 서블릿. http 서블릿. 서블릿 리퀘스트. 이렇게 치시고요. 그냥 리퀘스트. 소문자 리퀘스트.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파라메터로 달라고 시키면 얘가 리퀘스트를 줍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 처리를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페이지 처리를 위한 페이지 객체, 페이지 처리를 위한 객체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이름은 페이지 오브젝트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나오세요. 컴점 웹장의 유틸의 페이지. 페이지 패키지의 페이지 오브젝트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 우리가 했던 거랑 동일하시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시면 점 get instance get instance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있다. 되시겠죠? 처리하는 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 여기 보니까 야 이거 예외 처리를 했어요. 예외 처리. 그 웬만하면 그냥 throw 시키세요. add throws declaration 하시면 여기 메소드 뒤에다 throw 시켜줍니다. 되시겠죠? 얘가 어드바이스에서 잡을 거라서 어드바이스는 오늘 배우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블릿이랑 똑같아요. 서블릿이랑 똑같아서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담아서 넘기는 걸로 사용하시고요.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 담겨서 사용하시고요.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그대로 담으시면 되죠. 페이지 오브젝트 계산된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담으시면 되고요. 리스트 안에다가 페이지 오브젝트 넘기셔야 됩니다. 그럼 달러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넘겨주세요. 자, 리스트가 이제 문제인데요. 리스트에다가는 수정합니다. 체인지, 아규멘트, 페이지 오브젝트, 아규멘트, 애드, 추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체인지해서, 추가해서 하는 걸로 바꿉니다. 되셨습니까? 예, 바꾸시고요. 여기다가 매퍼에다가도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깁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넘기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추가하자, 체인지, 애드, 파라메터, 페이지 오브젝트, 클릭. 됐죠? 되셨나요? 매퍼에도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겼어요. 얘는 스타트로우, 엔드로우 때문에 넘긴 거죠. 되셨나요? 스타트로우, 엔드로우 때문에 넘긴 거예요. 페이지 오브젝트가 한 개가 넘어갔으니까 거기에는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서 그 XML 보세요. 매퍼.xml org 그 src 메인의 리소스 매퍼 보드 매퍼.xml 쪽에 리스트 쪽에 보시면 여기 1, 10 이렇게 쓴 거를 계속 1페이지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샵
증거를 열고 스타트 로우. 스타트 로우 이렇게 써 주시고요. 증거를 닫고 그다음에 10이라고 써져 있는 것 대신에 end row 끝나는 줄, 시작 줄과 끝나는 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end row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되시겠죠? 그럼 페이지 처리가 끝났어요. 헐, 몇 개 안 고치고 뚜닥뚜닥 했는데 페이지 처리가 끝났다. 자, 이제 페이지 처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저희가 1번 게시판에 가보시면 1번 게시판에 리스트 쪽에 이제 새로 고침 하세요. 뭐가 오류 났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서버가 돌면서 오류 났어요. 볼까요? 예, 여기 서버 죽였다가 예, 스타트 할 때에 얘가 오류 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따로 더 돼가지고 스타트 예, 여기 뭔가 오류나고 있습니다. 매퍼에서 컴파일 설마 오류난 건 아니고 아니 페이지 오브뷰트를 로드할 수 없대요. 이런 열받네. 페이지 오브뷰트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예, 더블 했어요. 자, 메이븐 지금 일단 멈추고 메이븐 업데이트에서 얘가 그 로딩이 안 되면 그냥 이제 강제적으로 그 로딩을 시키거나 보세요. 하거나 이제 얘네들을 저기 뭐야 그 이 수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안 되는 것들을 이제 그냥 내비둘 수는 없고 되게 만드셔야 되죠. 되게 만들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잘 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똑같은 오류가 나는 것 같아서 얘가 뭔가 바뀌면서 설정하는 부분이 달라진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 form.xml에 있는 내용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오브뷰 주석 처리 해버렸고요. 네, 로봇 라이브러리 예, 추석 처리된 거 추석 처리되니까 얘가 추석 처리돼 있는데 또 추석 처리하라고 시킨 걸로 돼서 네. 예, 됐고요. 그 라이브러리 일단은 강제적으로 등록시켜 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그 소스를 갖다 써야 되죠. 소스 아이디고 자바 빌드 패스 선택해 주시고요. 그 라이브러리스 클릭하시고요. 클래스 패스 선택해 주시고요. 그 애드자르스 선택하고요. 여기서 EX00의 SRC의 메인에 웹 APP에 웹-안프 밑에 LIB 폴더에다가 OJBC 페이지 오브젝트 2.1.자르 오케이 누를게요. 그래서 포함시켜 놨고요. 어플라이 클로즈 시킬게요. 되시겠죠? 네,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바 빌드 패스를 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건드리실 수 있어야 되니까 자유자재로 좀 가능하셔야 돼요. 자바 빌드 패스 라이브러리 예. 되는지 본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림브.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등록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프로젝트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프로퍼티스
클릭하세요. 위치는 여기 LIB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똑같이 하시고 라이브러리 중에 그 여기 그 프로퍼티스 중에서 자바 빌드 패스 클릭.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클릭. 자바 빌드 패스 클릭. 라이브러리스 클릭 하시고 클래스 패스 클릭. 애드 자르스. 자르 한 개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복사 붙여넣기에서 사용했던 EX00에 SRC의 메인에 웹 FP 밑에 웹 다시 하나 밑에 LIB 밑에 페이지 오브트 2.1점 잘 찾으시고 오케이 누르시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시키시면 일단 오류는 사라지게 돼요. 되시겠죠? 네, 서버 리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가 지금 리스타트 했을 때에 오류가 나지 않아야 돼요. 지금처럼 오류가 나면은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요. 지금 이제 아니면은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따로 또 소스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소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아 이게 똑같이 오류라는 것 같은데요. 예. 똑같이 오류가 나네요. 에이 이런. 예, 지금 자바 런타임 온리 해가지고 이게 버전업 시키라고 자꾸 시켜가지고요. 이 저렇게 아 이게 개발할 당시에는 1.8로 개발한 건 맞아요. 맞는데 너무 하는데. 야 그렇다고 해도 이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 아, 지금 와르 파일 만들 때 제가 자바 버전까지 체크를 안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러면 이제. 그 등록을 못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지금 제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그 소스를 컨트롤 키꽉 누르면 클릭하시면 소스는 보여요. 다 연결은 돼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얘가 실행할 때 문제는 발생이 하지만 소스는 전부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오류는 안 나고 컨트롤 키 꽉 눌러서 클릭하면 소스도 다 보여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패키지 만드는 거예요. 임포트 되어 있는 요 패키지. com.web장에 util의 페이지. 페이지에는 컨테너 그 패키지 만들고 그 안에 무슨 클래스를 만들어요? 페이지 오브젝트 클래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되셨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열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 말고요. 그 저희가 라이브러리 중에서 그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댓글을 달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댓글을 달아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만든 것 중에서 그 레퍼런시스 라이브러리스 여기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2가 있으신데 여기 com.web장에 보시면 여기 페이지 안에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요 두 개를 열어두세요. 페이지 오브젝트 클래스와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클래스를 열어두세요. 요 소스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 라이브러리 지울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건 프로퍼티스 가셔서 자바 빌드 패스. 이게 두 가지 다 사용되고 있으면 좀 그래서 자바 빌드 패스의 라이브러리 그 페이지 오브젝트 2.1 얘를 지워요. 리무브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클로즈 누르세요. 되시겠죠? 물론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건 다 오류가 나고 있어요. 네, 클래스 만들면 오류가 다 없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위치 패키지 위치 여기 보시면 그 ORG 아 여기 보드 아이 지워가지고 아 만든 다음에 지울 걸 아, 지우니까 얘가 다 날아왔어요. 만든 다음에 지울게요. 만든 다음에. 예. 그 폼점 액세면 이거 주석을 풀게요. 얘를 풀어서. 아, 진짜. 주석을 풀어가지고, 여기 주석을 풀어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 일단은 메이븐 업데이트를 하시면 있는 걸로 나오겠죠? 여기 있는 거 갖다가 보는 걸로 할게요.
저장 말하면 일단 오류가 해결됐네요. 해결됐으면 그 요거 그 소스 해결한 다음에 볼게요. 그 또 라이브러리 등록하고 하긴 귀찮으니까 여기 맵 그 폼점 XML 걸 열어놨습니다. 열어놨고 메이븐 레퍼토리 이제 메이븐 레퍼토리 가시고요. 예, 자바 11버전으로 된 거 이렇게 한번 만든 다음에 다시 그 자르 파일을 만드시면 되는데 페이지 오브젝트 2.1점 자르 여기 보이시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그 페이지 오브젝트 더블 클릭해 여시고 페이지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도 열어 놓으세요. 이렇게 소스를 소스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디펜던시로 했던 거는 이제 접어두세요. 그리고 자바 쪽 org 제락의 샘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셔서 뉴 해주세요. 이제 클래스 파일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패키지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패키지. 패키지를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컴 밑에 com.web장 web장.util.page 되셨나요? 네. 써주시고요. 클래스 이름도 똑같이 써줍니다. 클래스는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 되시겠죠? 여기 위치 여기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쓰라고요. 여기 패키지 요거로 똑같이 써셔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여기다 만듭니다. 되시겠죠? 네. 클래스 이름은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되셨나요? 만들어 주시고요. 됐죠? 네.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면 똑같은 클래스가 두 개 생긴 거예요. 그 이쪽에는 요거는 이제 1010 있는 건 얘는 클래스란 뜻이고요. 점 클래스. 근데 소스를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소스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점 클래스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하셔서 이쪽 소스를 컨트롤 A 누르세요. 컨트롤 A 전체 선택이고요. 컨트롤 C 하시고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점 자바 페이지 오브젝트 점 자바 지금 여기 세 줄밖에 없는데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V 누르세요. V 누르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소스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틀린 건 없어요. 자바 버전도 11버전이든 8버전이든 상관없이 잘 돕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지금 이게 맨 처음에 개발할 때는 자바 8로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바 11을 쓰고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자바 버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건데 되었죠? 요거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만드시는 거예요. 자,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이제 여기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쪽에 그 컴.웹장의 유틸의 페이지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하세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이름이 뭐라고요?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써주세요. 그 패키지는 여기입니다. 컴.웹장의 유틸의 페이지 되셨고요. 맞았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딸랑 세 줄밖에 없죠? 이제 열심히 소스 써야 되겠죠?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클래스 점 클래스 이렇게 소스가 있는 데서 컨트롤 A 누르고 복사 컨트롤 C 똑같이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쪽에 가셔가지고 컨트롤 A 컨트롤 V 저장 되시겠죠? 이러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가 두 개 만들어졌어요. 이제 자라 파일을 따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따로 만들어서 쓰기는 좀 그렇고 이제 그 시간도 걸리니까 여태까지 시간 소진했으니까 이제 폼.xml을 주석을 푸세요. 폼.xml 가셔가지고 아 주석을 푸는 게 아니라 주석을 하세요. 이제 주석을 이렇게 다 하시고 저장 됐죠? 그러면은 페이지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는 사라지고 페이지 오브젝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네. 바꾸고 자 이제 서버를 리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 스타트 여기 서버에 있는 콘솔 지우고 서버를 스타트를 해보시면 서버에 오류가 없어야 돼요. 서버에 아까의 자바 버전 이슈가 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바를 지금 1.8로 컴파일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자르 파일 만들 때 1.8이 아니고 11이다 보니까 얘가 오류가 났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다 해결됐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게시판 쪽에서 새로 고침 리스트 새로 고침하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메뉴에 게 240번인데요. 페이지 처리가 잘 되나 보시려면 물음표
페이지 이꼬르 2 엔터 치시면 데이터가 240번 그래도 240번이야 뭐야 헐 이러면 안 되는데 예 페이지 오브 투 쪽에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확인 넘어가는 페이지 네임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2 이 페이지 맞고요 아 getTotalLow를 안 했네요 getTotalLow getTotalLow를 안 해서 계산이 안 돼요 setTotalLow 1이고 endRow 10이고 그냥 넘어가서 하면 getTotalLow를 안 했으니까 그냥 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그냥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예, 전체 지금 페인 처리 안 한다고 생각해서 getTotalLow를 안 만들었어요. 데이터 넘겼는데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로그를 한번 찍어보자.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여기에 그 어트리뷰트에서 담아놓고 찍으셔도 되고요. 담기 전에 여기서 찍으셔도 됩니다. 담기 전에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한번 로그로 찍어보겠습니다. 로그.info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한번 찍어봐라 데이터 확인 잘 되나 안 되나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저희가 보실 눈여겨서 보실 거는 스타트로우와 엔드로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 고침 해보시면 2페이지 페이지는 이 페이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에 보시면 여기 이제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찍고 있어요 페이지는 이 페이지가 맞아요 퍼페이지는 또 맞고 근데 스타트로우가 1이에요 엔드로우가 10 안 변했다 이거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 계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슨 메소드로 출해야 돼요 getTotalLow 아시겠죠 전체 데이터를 가져와야 페이지를 나눠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다 전체 데이터 개수를 안 가져오면 페이지 처리 계산이 안 된다. 이렇게 찍어 보셔야 돼요. 데이터를. 되시겠죠? 그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라이브러리 등록도 이제 그 라이브러리 등록은 못 했고 소스를 복사붙여넣기 했습니다. 그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자르 파일을 또 만들어 가지고 다 이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 나중에 처리를 해 드리고요. 그 일단은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된 거냐면 서비스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서비스 그 보드 서비스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 리스트만 가져오시면 안 되고 전체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 개수를 구하는 거를 여기다 쓰셔야 돼요. 전체 데이터 개수 구하기 구하기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안 돼 있어서 이제 그 스타트로우가 엔드로우가 계산이 안 됐던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매퍼 안에다가 저희가 보드 매퍼 안에다가 그걸 구하는 이제 그걸 만드셔야 되겠네요. 리스트 할 때 여기다가 이제 구하는 걸 만듭니다. 일반 게시판에서 일반 게시판 전체 리스트 일반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처리를 위한 전체 데이터 개수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오는 걸 쓰셔야 되고요 퍼블릭 그 뭐 리턴 타입 그 셀렉트니까 인티저 롱 타입으로 가져오시면 되고 메소드 퍼블릭 그냥 쓸게요 퍼블릭 쓰시고 롱 타입입니다 롱 타입에 해당이 되고 롱 쓰시고 getTotalLow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가져올 때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서 검색을 위해서도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넘기셔야 되겠죠.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서 처리하는 거를 사용을 하십니다. 세미콜론. 됐죠? 되셨나요? 그리고 XML 만드시는 거죠. XML. 얘는 셀렉트입니다. 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면 리턴 타입이 뭐 롱 타입이든 인티저든 상관없이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얘는 이제 리턴 타입을 써주셔야 돼요. 롱 타입으로. 써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보드 매퍼.xml 입니다. XML. 셀렉트 할 때 여기다가 저희가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오기
그 일반 일반 게시판 리스트 페이 처리 페이지 처리를 위한 전체 데이터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오기 할 거고요. 태그는 셀렉트 태그죠. 셀렉트 태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렉트 태그 아이디는 getTotalRow, TotalRow 메소드 이름이랑 동일하게 쓰신다. 쓰시고 result type 셀렉트니까 result type 꼭 쓰셔야 됩니다. result type은 그 long type입니다. long만 쓰시면 되고요. 얘는 java.lang에 있는 겁니다. select를 이용하시고요. select 되시겠죠? 그 count입니다. 전체 count를 세우자. 별표 가로 닫고 쓰시고요. 어디서부터 세우냐면 from 보드에서부터 조건이 있으면 where 문장 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되었죠? 어렵지 않으시죠? 쿼리는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에서 얘를 부르면 되겠죠? 보드 서비스. 이쪽에서 대체 데이터를 구하는 걸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에 바로 세팅하십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점 셋 토탈 로우. 토탈 로우인데 매퍼에서 매퍼 점 get 토탈 로우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서 DB에서 전체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set 토탈 로우에다가 페이지 오브젝트에다가 세팅한다.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서블릿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자바 프로그램 할 때도 페이지 오브젝트를 안 했네요. 안 했고 서블릿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게시판 2페이지 지금 1페이지는 240번이 맨 위에 있습니다.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169번이 위로 올라왔죠. 2페이지란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3페이지 또 여기 3 고친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제 3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나오셔야 됩니다. 159가 3페이지인가? 2페이지 아닌가? 2페이지. 아, 169. 159가 3페이지 맞네요. 3페이지. 159. 10개씩이니까.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페인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걸, 페이지가 잘 동작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네이션 만드셔야 되겠죠?